소리를 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올라오네요? 일단 3분 안에 낙지볶음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낙지볶음에 물도 안 생기고 소맥기가 없어서 손님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고. 그렇다면 일반적인 낙지볶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다른 낙지볶음집으로 가봤습니다. 팬 가득 소스로 흥건합니다. 굴을 사용하는 것도 달인의 가게와는 전혀 다른 것 같죠? 다른 집도 사정은 마찬가지.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조리법 역시 평범합니다. 요령은 또 뭐 따로 있으세요? 요령 따로 없어요. 그러나 확실히 뭔가 달라도 다른 달인표 낙지볶음, 그 화력부터 남달라 보이는데요. 몇 번 흔들어 줬더니 와, 순식간에 불이 붙습니다. 바로 요 불맛이 이 집 맛의 비결. 그 기술 자세히 보니 팬을 흔들 때마다 불길을 잡아주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재료들은 이렇게 불과 만나서 환상의 맛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센 불에서 볶아주는 것이 관건. 그래야 촉촉한 수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데요. 와, 정말 군침 넘어갑니다. 달인, 어떻게 처음 이 직화 요리법을 생각해내신 겁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낙지를 볶다 보니까 갑자기 후라이팬에 불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망갔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그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다시 이제 제자리에 돌아와서 한번 볶아봤어요. 불을 붙여갖고. 근데 그 전에 하던 맛하고 불을 붙여서 하던 맛하고 맛이 틀리더라고요. 그렇다면 후라이팬에서 평범하게 볶은 낙지와 직화로 볶은 낙지는 어떻게 다를지 한번 실험해보겠습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볶은 낙지를 그릇에 담아 보니 일단 평범한 방법으로 볶은 낙지에서는 수분이 많이 나온 반면 직화로 볶은 낙지에서는 수분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숯불 향을 내기 위해서 달인의 가게에서는 낙지를 꼭 직화로 볶아준다고 합니다. 큰 불꽃 때문에 누가 보면은 중화요리집인 줄 알겠습니다. 팬을 쓰다 보니까 저희가 팬을 오래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이틀, 3일 그 정도 쓰고 나면은 팬을 갈아주죠. 센 불에 직화로 볶기 때문에 프라이팬의 코팅이 3일을 견디지 못하고 벗겨진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팬을 그냥 쓰면 재료가 바닥에 눌러붙고 기름도 많이 먹어서 자주 새 것으로 교체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2, 3일마다 갈아준 프라이팬의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공장하셔도 됐어요. 공장 하나 차릴까요? 비싼 걸 한번 써봤어요. 3만 원대 넘는 거를 6개 정도 갖다 놓고 써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워낙 많이 뽑다 보니까 저희가 한 달에 따랐을 때 거의 한 55만 원 돈? 1년으로 환산했을 때 한 600만 원? 650만 원? 프라이팬 값만? 네, 그만큼 또 벌어드리잖아요. 그렇죠. 달인이 말하는 그만큼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가게 한번 둘러보니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래. 손님들이 엄청 궁금해하세요. 저희 매상 하루에 한 600 정도? 얼마요? 600이요. 600만 원? 네. 와, 한 달이면 약 1억 8천 정도? 네, 1억 8천 정도? 1년이면 따져보면 18억에 한 20억 되겠네요. 와. 저는 직원이니까 그냥 월급이죠. 사장님이 아니죠? 저 아닌데, 누나인데요. 그렇습니다. 억소리 나는 매출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 제가 옛날에 예전에 취직하기 전에 15, 16년 전 택시를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잠깐 몇 개월 했었는데. 지금의 이 성공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는데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고객과의 대화도 귀 기울이며 소중하게 간직한 사장님. 대전 갈 수 있나요? 예. 지난달 무슨 일 때문에 가시나요? 예, 거기 대전에 동생이 살거든요. 제주도 어디 하세요? 연동이라고 혹시 아세요? 뭐가 신시가지 있는데요. 예. 무슨 일 하세요? 식당을 좀 오래 했어요. 저희 누나도 식당 하시고. 아, 그러세요? 네. 찌볶음을 하거든요. 맛있겠다. 예, 한번 놀러 오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어머님. 처음에는 뭐 어떤 그런 목적으로 찾아뵀던 건 아니고 들렸는데 손님 되게 많은 거에 줄을 서고 가게는 작은데 찾아뵙고 왔다 갔다 한 9년 정도 됐는데 낙지볶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니까 선뜻 널 한번 가르쳐 축항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저한테 되게 은인 같으신 분이죠.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가 남아있죠. 감히 눈으로는 셀 수 없는 저 시퍼런 돈다발의 두께. 요 황홀한 소리 들리시나요?
끝날 줄 모르던 지폐 세기가 드디어 끝이 나는가 했더니 그렇지 그렇지 지폐 중 최고액 자랑하는 5만 원짜리가 빠지면서